그렇죠. 최소한 색이라도 바꾸고 나옵니다. 何も。 빨리 공격하시게. 핫! 핫!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야! 파이야! 공격을 하세요. 아드리아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끝을 보자. 接続する発射まで2秒ディアドロップボトルレイ。 例外はない諦め。 이 허접함이요. 장애 공황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레무레 유메 미루 마마니. 머나먼 과거의 광경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검이 파괴의 위협을 부순다. 그녀가 처음으로 죽음을 맛본 순간과 닮았다. 14,000년 전 성검에 의해 쓰러진 흰 거신 신화나 전설로 남지 않았던 일격이 지금 다시 거대한 신을 방불케 하는 백색을 꿰뚫었다. 그건 세계를 구하는 일격이었다. 생명을, 인간을, 문명을, 모든 것을 지키는 데 도달한 검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끝을 알린 검. 아유, 세파르. 아리가또 나오겠지. 아, 역시 나왔어요. 그냥 아리가또로 안 끝내네. 뭐 부연을 더 붙이는구만. 그녀가 무너져 내린다. 이 영자 허구 세계에서 생명을 구성하던 전내체가 정신을, 혼을, 육체를 잃는다.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통합을, 의미를, 혼을 파괴당한 전내체는 그저 리소스가 되어 흩뿌려진다. 자네가 아니다. 이건 눈물의 비다. 그녀들의 넘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다. 全て言われてしまったな。
사스가와 뭔 소리예요? 아직 지덴딩 루트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세 번째 루트가 끝났을 뿐이지. 思ったよりも早いものだ。そうか。やってみればこんなにも簡単だったのか。自分で自分を止めることができるなんて、もっと早くに試せばよかった。 하지만 오늘 또 1일 12시간의 마라톤 방송에 성공했어. 여러분 이게 저입니다. 마음껏 투혼하시면 됩니다. 눈물의 비를 뒤로하며 알테나는 나를 바라본다. 붉은 눈동자, 아름다운 보석이나 붉게 타오르는 별과 같은 따뜻한 눈동자, 아름다운 눈동자.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감상이 다시 한번 떠오른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붉은 눈을 가진 뭔가 남기길 간절히 바라는 여신의 모습.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가슴이, 목이, 입술이, 혀가, 내 모든 게 얼어붙어 굳어버린 것처럼. 알테라만 계속 얘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소리, 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 알테라를 바라보자. 그 눈동자를 뭔가 전하려고 하는 그 붉은 빛을. 그래도 알테라는 최소한 양심은 있구만. CG 두 장을 주는구만. 아, 이 게임이 너무 창렬이라서 CG 한 루트에 CG 두 장 주는 것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게 되다니. 정신 차려. 재밌었다. 코드 캐스트의 한つも 使ってくれずに ただ指輪に収めているだけの頃からだ. 다른 캐릭터들은 일러스트 한 장으로 떼었단 말이야. 두 장 주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진짜 이러다 진짜 이 게임이 동화되겠어. 타협하게 되겠어. 아티라として 剣을 振った時にも私を大王と報じるものはあっても 3210 팔로 감사합니다. 물론 이쪽에게 던지는 말, 질문 모두 대답할 필요 없는 것들이라 다행이다. 알트레가 거신에게 패배하고 저 거대한 손에 가루가 되었더라도 함께였을 것이다. 도망가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함께 있었을 것이다. 계속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좋았다. 아, 이나. こんな 答え合わせは 好きだ. 다가나. 楽しい ばかりでも なかったぞ. 楽しかったが それ以上に 怖くもあった。正直なところ、私はひどく臆病者なんだ。きっと誰よりも臆病だ。お前に、その、だな。言うぞ。言おう。ああ、言ってしまおう。私は、 오마이니 기라바레타쿠 나갔단다. 미움받고 싶지 않았다. 에미야 흑염룡이에게. 네가? 아니 에미야 구기 짜구나냐. 나 에미야 물 좀 다오 같은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에미야 흑염룡이에게까지? 아이소노 나이 쓰메타이 타이도가 게인데 기라바레타라 도시오토. 아타시와 고아카타. 마이니치가 기가키자나카타. 그럴걸요? 서버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세키히츠야 오리, 요리, 교타이가 게인데 기라와레타라 도시오토. 아타시와 고아카타. 기오누크토 스그니 나이테시마이소다타. 기라와레타쿠 나카타. 소레니
지금 이 게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데 무려 이 게임 메인 스토리만 죽어라 달린 지 24시간 만에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군. 여기 한 2시간이나 3시간 달렸을 때 나왔으면 아니면 하다못해 10시간 정도 달렸을 때 나왔으면 이 게임에 대한 내 평가가 그렇게 박해졌을까? 그래도 박했겠지만 그래도 거지 같은 게임이었겠지만 조금 덜 거지 같은 게임이었을 텐데 1秒ごとに恐ろしくて仕方なかった。いつこの夢が覚めてしまうのか。 아, 그건 전장에서 그녀가 언제나 하던 말이다. 언제 이 꿈은 끝나는 것일까라고. 그리고 나는 항상 언제 이 게임 끝나는 것일까 하고 라고 항상 말을 했었지. 지루한 시간, 빨리 이런 지루한 게임에서 깨고 싶다. 처음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니었다. 알트라는 맞아, 난 맞아! 난 맞지만 알트라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꿈처럼 느껴져서 깨는 게 싫었던 것일까. 그랬다면 아, 이럴 수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뭐라기보다 눈치채지 못한 나를 한방 때려주고 싶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나는 그 불안을, 두려움을 필요 없다고 단언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선나 카오스르나. 이인다. 뭐 오왔다 하나시다서. 그래도 유메와 오와리. 나니모 가나시쿠모 나이시. 으시나테 이나이. 다테 스베테와 마보로시노 가리모노노 유메다타노다카라. 아니다. 아니야, 알트라. 그것만은 부정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온 게 아니야. 난다. 突然 話したと 思ったら そんなに 悲しい 顔 して やめてくれ. 最後なんだ. どうせなら お前も もっと. 아니, 말해야겠다. 이제야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것은 환상, 빌린 것? 그건 아니라도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다름 아닌 그 빌린 것이라는 나 자신이 정신과원이 빠져나간 뒤라고 해서 환상과도 같은 빌린 의식과 인격일 뿐이라고 해서 지금의 에미의 흑염룡이는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그래,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야. 언젠가 이 의식도 원래의 내 의식으로 덮어쓰여지겠지. 하지만 그건 가짜가 아니야. 설사 이 의식이 1초 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의식으로 덮어쓰여진다고 해도 이 몸에 깃든 마음은 진실했다. 그러니 나는 네 말을 분명하게 부정할 수 있다. 환상이라도 빌린 것이라도 이 눈물처럼 지금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해도 그 꿈은 진짜야.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서 눈물을 참는 네가 그려온 소중한 기억의 잔재.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소원이야. 수근이 기회를 도시대모 소레와 헌모노노 냉아이다토 아타시모 오마에모 소유노카. 소유데스요? 그래, 쓰러져가는 존재에도 의미는 있는 거야, 알트라. 나는 지금도 너를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느낀 걸 믿고 싶다. 너와 대화하고 신뢰하고 웃었던 건 환상이 아니고 네가 기억이 없는 임시의 존재이니까, 가짜인 에미야 흑염룡이니까, 너와 서로 이해하게 된 것도 아니다. 아니야, 단언할 수 있다. 어떤 만남의 형태였든 분명 나는 알트라를 좋아했을 것이다. そうだな。私もきっと同じだ。今まで、あそこで見てきたどんな夢よりも輝かしい夢だった。お前に寄り添って、お前と戦って、うん、世界の誰に見せてもいいほどの夢だ。一目惚れだったんだ。そんな相手と過ごせた日々は最高の夢だろう。 あ、言ってしまったな。つい口から出たぞ。そうだ。ああ、一目惚れだとも。巨大な私をありのままの怪物として接して、名を呼んでくれたお前に、人間として見るのではなく、ありのままにごまかさずに扱ってくれたお前に、私は。
虜になってしまった。 알았어. 그러면 빨리 마력 충전 먼저 하자. 初めから虜だったのは私の方だったんだ。 本当にいい夢だった。 그래. 혼톤이 저렴한 CG였다. これが本物の夢なら何も言うことはない。 もう少しでもこうしていたいけれど、もう日が沈んできたようだ。旅はここで終わり。今まで暗い夜を待ち続けたけど、それに足るぐらい輝かしいものを見ました。私を私のまま受け止めてくれてありがとう。さようなら、私のマスター。 夜が 続いても、 あなたに 道が 続きますように。 그렇다네요. 아, 안녕 알트라. 14,000년의 긴 여행은 일단 여기서 휴식이다. 레갈리아,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유물인 초고대 포토닉순 결정체 양자연산기 문셀이 만들어낸 왕권의 상징, 전기능 행사를 가능케 하는 영장, 단 하나의 반지, 손에 끼우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실감이 들었다. 이대로 놔두면 반지에 경납된 정신과 혼이 육체와 통합되어 에미의 흑염룡이로서 파악되는 이 의식도 지성도 눈가루처럼 사라지겠지. 그럼 서둘러야지. 에미의 흑염룡이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육체와 정신과 혼, 이것들이 분리된 시점에서 육체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알트라는 아니다. 알트라의 결말은 아직 변할 여지가 남아있다. 몸에 남은 지성을 불가동시킨다. 그래, 두뇌 불가동! 영재가 녹아가는 실감, 나 자신이 옅어져가는 자각을 무시한다. 빨리, 빨리. 지금은 정보를 수집한다. 뭐에 관한? 당연히 아르키메데스의 최후의 말에 관해. 아르키메데스는 말했다. 이 세계는 멸망해버리고 다른 관측 루트로 이동하겠다고. 그 말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는 비도를 저지르는 인물이었지만 무의미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 영령에게는 그 영령 나름의 강철 같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 레갈리아를 통해 문셀의 정보 서고의 액세스, 말 그대로 무한에 가까운 정보의 바다에서 검색, 수색, 2초도 걸리지 않고 찾아낸다. 평행전이 이거다. 틀림없이 아르키메데스가 말했던 단어. 끌려들어오는 정보가 너무나 방대해서 정리하기도 벅차다. 우수한 마술사라면 어쩌면 바로 이해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러니 막연하게라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레갈리아를 통한 순간 통한 순간적인 간이요야. 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정보를 확인. 그렇군. 단순화해 버린 생각보다 쉬운 개념이다. 즉 다른 세계, 평행세계로의 이동. 모든 조석을 배제하고 표현하면 그렇다. 현실로서 존재하는 세계와는 다른 가능성. 평행세 그만해! 살려 그만해! 평행세계로의 전이, 미세하게 뭔가가 다른 이곳과는 다른 세계로의 여행. 즉 평행전이.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를 이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기억도 있다. 물질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 하지만 물리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사 영자. 양자 연산기인 문셀 내에서라면 사정은 다르다. 무엇보다 여기는 모든 정보를 관측함으로써 성립되어 있는 영자 허구 세계. 여기와 다른 A와 다른 B의 세계의 가능성도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운영된다. 물론 일평행 세계, 수많은 if의 세계에는 수명, 한도가 있다. 모든 if를 동시에 검증하면 아무리 문셀이라도 한계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하나로 정리해 분기를 정사로 인정하는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것이 양자기록 고정대. 수많은 if를 쳐내고 현상을 단 한 곳에 통일시키는 기록 지점. 즉,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능성이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의미. 양자기록 고정대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평행세계 이동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레갈리아는 말해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양자기록 고정대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저번 고정대는 약 1개월 전 에미의 흑염룡이가 아르키메데스와 함께 민명영역에 들어갔을 때인 모양이다. 지금이라면 다른 세계, 전개의 세계로 슬라이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지 시점에서 다른 가능성으로 이동해도 의미가 없다. 그쪽에는 이미 알트라가 자멸해버리는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꾼다면 더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는 아슬아슬한 지점, 다른 가능성을 향한 슬라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로 드리프트해서 운명을 변혁하는 것이다. 평행세계로의 슬라이드만이라면 딱히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과거로의 이동 요소도 더해진다면 사정이 다르다. 아무리 물질적인 마모가 없는 유사용자라고 해도 평행세계뿐만 아니라 과거로의 이동까지 한다면 거기에 걸리는 부하는 엄청날 것이다. 아마 전이하는 존재의 영자 구조가 견디지 못하겠지. 경육 속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라면 몰라도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겠지. 이 문셀에서 만들어진 유사영자는 시간의 역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간단히 말하면 죽는다. 내 육체는 파괴된다. 과거의 나의 위기 상황에 멋지게 등장해 아르키메데스의 본성을 폭로하고 속기 전에 나를 도우고 알트라와 제의하는 건 우선 불가능하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있지. 육체는 버틸 수 없지만 기록이라면, 지금까지 일들로 구성된 에미야 흑금용이라면 기록이라는 기록이라면 어떻게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메갈리아가 말한다. 그게 운명을 바꿀 최소한이고도 최선의 행동이며,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건 치명적인 행위라고도. 시간으로서는 몇 초,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긴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 결론, 아주 작은 양의 공포, 아주 작은 양의 후회를 의미한 뒤 나는 레갈리아를 가동시켰다. 토할 것 같다. 나는 에미야 흑염룡이는 이 시간, 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운명을 거슬러야 하겠냐고. 왕권을 이용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현재 나의 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느냐고. 그래, 전혀 그럴 생각 없어. 할 일은 단 하나뿐. 이 세계를 구한 소녀를 나는 구하고 싶다. 페이트는 얕게 맞아요. 나는 이런 결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았다. 공포는 정말 없다. 왜냐하면 텅 빈 전신에 가득 찬 뭔가가, 알테라의 소멸을 바라보는 육체를 끌어올랐던 뭔가가 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도착 지점은 그래, 아르키메데스가 도망간 과거의 평행세계. 시간 설정은 양자기로 고정대가 설정된 직후 레갈리아가 셋으로 나눠진 순간이다. 그곳에 존재하는 에미야 흑염룡이에게 이 육체의 기록을 전송한다. 기록은 전부 보낼 수는 없다. 아주 조그마한 파편뿐이겠지만 분명 잘 될 거야. 어떤 세계든 나는 나, 에미야 흑염룡이다. 기억의 파편이 된 나와 그게 함께 이 최악의 결말을 바꿔보이겠다. 그러니 그만해. 제발. 작별 인사를 하기에는 조금 일러, 알트라. 세계를 구하고 미소를 남기며 사라져간 너의 미래, 나는 아직 꿈꾸고 있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너의 여행은 아직 달려야 할 초원의 꿈이 남아있다. 알트라, 너를 파괴하게 두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꺼져. 빨리 스킵할 거야. To be continued.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스토리 금시편. 이게 마지막 메인 스토리. 어이, 시작을 세이브로 하는구나. 네. 자, 페이트 엑스텔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진엔딩 루트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빨리, 가능한 빨리 끝내고 12시 전에 삭제식을 하고 나도 편하게 좀 오늘은 적당히 방송하고 자고 싶다. 피곤하다. 자, 편찬현상 세이버 진설 금시편. 그래, 꼭 그랬으면. 빨리, 나 삭제식을 위해서 나름 준비를 좀 했단 말이야. 네, 오늘은 드디어 옅은 잠결, 그대의 뇌수가 둔탁하게 다른 뇌수로 교체되듯이 전멸하는 영사기 같이 이전에 잃어버렸을 단선된 기록을 지금 이어본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먼저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나타노 오카게 데스. 혹시 몰라요. 생각보다 짧을지. 하루카나 과거니 고쿠 요리 히라이 시 문세루니 쿠이콘다 유세이 노 나이부 데스. 기모치 노 세이리 와 요로시이 데스 카? 세라프 오 마모루 타메. 아무도 몰라. 아나타 와 코노 나카 니 이루 가이테키 오 하이조 시 나케레바 나라나이. 소레 가 세이하이 센소 니 쇼리 시 문세루 카라 레가리 아 오 사즈카타 아나타 노 기무. 기무. 요로시이 데스 네. 알았어. 다시 또 왔구나. 또 잡히는구나. 아이고 막내야 또 속았구나. 네, 그 페이트요. 난토유 아케라사 스바라시 진짜 스바라시 스바라시 소 세바르 요소도리 토와이에 코코마데 간단히 스무토와나 소시테 화면 효과예요. 고기겐요 오로카나 신오요 문세르모 판단오 아야마타나. 나니? 待て待て待て! 正気か! そんな手を本気でやるというのか? あの少年は! 아노쇼넨와 여긴 똑같아 어제까지 저번까지. 글쎄요. 목 좀 괜찮아지면 해야죠. 여기까지는 그대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잊어버릴지라도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는 기록일지라도 모든 것의 시작이 기억 저편에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그대의 기록이다. 이건 그대이긴 하지만 그대가 아닌 이젠 전혀 상관없이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지낸 기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떠오르지 않는 기시감,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사건, 그걸 그대는 이해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여기에 명기한다. 그렇다네요. 本当にいい夢だった。그래。私を私のまま受け止めてくれてありがとう。さようなら。あ、이 장면을 보고 순간 내가 이 게임을 흔들 일 게임에 흔들릴 뻔했지만 역시 이 게임은 똥 게임이야. 어제 이 장면 보고 살짝 흔들릴 뻔했어. 내 그 굳건한 마음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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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떠오른 건 단편적이라도 상관없다. 결론만이라도 상관없다.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도, 서로 주고받은 대화도, 먼 옛날의 쓰라린 기억도 모두 잊어도 된다. 하지만 그대가 불살라진 이 몸의 주인이라면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잊지 마라. 그녀는 세계를 구했다. 이 결말을 그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봐온 꿈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 무엇보다 이 결말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대의 손에는 레갈리아가 있고, 함께 싸우는 아름다운 검과 빛이 있으며, 스스로 분리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확고한 미래가 있다. 그러니 이것만을 가슴속 깊이 새겨놓길 바란다. 그대가 쓰러뜨릴 적은 알트레가 아니다. 그 미명 영역의 어둠, 지금이야말로 그녀와 함께 가를 때다. 그렇다네요. 문득 눈을 떴다.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다.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 앉은 채 잠이 들었던 것일까. 고개를 들자 몸에 마디마디가 살짝 쑤셨다. 아무래도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상태